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등록된 16년형 차량이고요, 약 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려고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차박도 할 수 있는 아주 오프로드 감성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58mm로 약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도 이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으로 먼저 왼쪽 머플러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약간의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현재 오른편도 보시면은 왼쪽과 비슷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왼쪽 뒷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현관장치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좀 오른쪽도 보시면 현재 이쪽도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부식이 심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어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아주 양호한 모습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흔적조차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수석 쪽인데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그리고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이렇게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3.61로 약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이네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래쪽 하부 전체적으로 아주 A급의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캠핑 자주 가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안됨 확인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진룸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로 약 240km 정도 주행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차량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은 교체하실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영상 속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이동해서 왼쪽에 냉각수 상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 기준선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데요. 현재 보충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진오일만 교체하셔서 주행하시면 되는 상태 엔진룸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8만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부 옵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후방 카메라 반응 속도 아주 빠르게 잘 동작되고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현재 이 차량은 1열 운전석, 조수석 모두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 쭉 내려오시면은 현재 보시면 다이얼 형태로 주행 모드 네 가지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버튼 시동 위치해 있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들 시프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메모리 시트 이외에도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훨씬 더 장거리 뛰실 때 편안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듀얼 선루프 탑재된 차량이고요. 선루프 동작 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시원한 개방감의 선루프 쭉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시트 쪽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주행거리 약 8만 키로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대시보드 쪽도 갈키거나 긁힌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우드톤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오프로드 감성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센터 표시아 쪽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던 핸들 열선 이렇게 따로 터치로도 켜보실 수 있겠고,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도 터치로 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보셨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라서 앉아보시면 훨씬 더 만족감 높으실 차량입니다. 차박용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외부 쪽 쭉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상태 먼저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보닛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블랙 컬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엠블럼을 비롯하여 그릴 쪽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옆쪽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백화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약 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휠 컨디션 상당히 A급입니다.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사이드 미러 쪽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고요.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좌석 보시면은 앞좌석과 뒷좌석 문쪽 모두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블랙톤 색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일램프 부분도 깨지거나 백화 현상 있는 부분 없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갔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모습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넘어갈 텐데요. 반대편 휠 컨디션 보시면 지금 한두 군데 정도의 살짝의 스크래치 있고요. 이쪽도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두 쪽 현재 쭉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양호한데요. 요 한 부분 약간 문콕 살짝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은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내외부 모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4륜 구동 차량으로 훨씬 더 오프로드 감성 느껴보실 수 있는 SUV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